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연애라던 여진구 씨. 친구야 저런 말 해다오. 누나들이 기다린다. 그럼요. 연애요? 연애 아니요. 진전이 없네요. 너무 바쁘죠 지금. 그때 당시에 10살 연상 가능하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지금도 유효합니까? 오 진짜로? 네. 누나도 괜찮나요? 누나도 괜찮나요? 아니 그러니까 누나한테 제가 만약에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네. 저는 나이는 상관은 오 진짜? 네. 네. 근데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가 이런 않아요? 이런 세상에! 아니 지켜준 남자 상관 있는 건 뭐예요? 뭐 애교도 없고 좀 무뚝뚝해서 애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애교? 잊어달라 하였느냐? 아니요. 잊어주길 바라느냐? 그럴 리가요! 여진구 씨는 최근 작품에서 설현 씨와 달달한 로맨스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멜로 연기에서 더욱 돋보이는 매력. 그래서인지 여진구 씨와 멜로를 꿈꾸는 여배우들의 러브콜 쏟아지고 있죠? 상남자 포스로 그 누나들한테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예. 예. 네, 항상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꼭 작품에서 언젠간 뵙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보영이 누나 소리 지르네. 요즘 진구 씨가 진짜 핫해요. 난리도 아니에요. 진구 씨가 나온 드라마도 혹시 보셨나요? 저도 태양의 후예 봤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여진구 씨가 그 네. 진구 씨의 대사를 한번 벤치마킹 한다면 어떨까? 이 느낌을 한번 갖게 됐어요. 여기는 윤명주. 서대영 상사 들리면 대답합니다. 수신 양호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나도! 준저음의 목소리가 굉장히 캐스팅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배우라는 사람 목소리는 중요한 것 같겠네요. 그죠, 그죠. 네. 그럼 만약에 여진구 씨가 하는 내신은 어떨까? 이런 내신이요. 생각을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죠.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내신 캐릭터에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접근을 해볼까요? 진구씨? 내가 마냥 잘하죠? 여진구씨 만났는데 개인기 또 한 번 썼겠죠? 혹시 오늘 저희 섹션을 위한 뭔가가 하나가 지금 약간 내재돼 있는지? 아 제가 예. 되게 연습 중인데 역시 우리 진구! 그 최민수 선배님의 네. 그 숙종 톤이 카메라 앞에서는 처음이라 떨리네요. 네. 복순이라 하였느냐? 복순이라 하였느냐? 복순이라 하였느냐? 똑같죠? 잘한다!